국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6천여 명입니다. 이 중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75%나 된다고 합니다.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착용했을 때보다 앞좌석의 탑승자치 사율은 2배, 뒷좌석의 탑승자치 사율은 4배에 달합니다. 사고가 났을 때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 승객에게 가하는 충격은 자신의 몸무게의 30배에서 60배의 힘이라고 합니다. 만일 뒷좌석에 탄 아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사망률이 5배 정도 높습니다. 어른이 아이를 안고 탔을 경우에는 아이가 충격을 대부분 흡수해 사망합니다. 현재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3.98%에 불과한데 이는 프랑스, 독일, 일본, 영국 등의 80에서 89%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. 국내에서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오직 고속도로에서만 의무이지만 주요 선진국에서는 모든 도로에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.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연간 577명이 줄어들어 전체의 약 10%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살립니다.